네, 저번 시간에는 A레코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A레코드는 어떤 특정한 도메인이 어떤 IP를 가리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A레코드였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레코드는 CName이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CName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Create Record Set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자, CName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요 도메인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도메인 앞에 이 호스트네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CName이란 이름을 준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설정했었던 도메인은 이 앞쪽에 아무것도 없는 도메인이 자, 54.250.49.72의 IP를 가리키게 했었죠. 자, 지금 세팅하는 것은 52.yz 앞에 CName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형식의 이 도메인입니다. 자, 타입은 A레코드가 아니라 자, CName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CName Canonical Name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CName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DTL이 무엇인지는 제가 소개를 벌써 해드렸고요. 자, 여기 Val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도메인을 적습니다. 자, 이때 적는 도메인은 자, 제가 미리 EC2 인스턴스를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이 EC2 인스턴스에 웹서버를 제가 설치해 놓고 아주 간단한 형태의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이웹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거를 그 인스턴스, 여기 있는 요 인스턴스에 도메인을 한번 부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해 보고요.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 public DNS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바로 이 public DNS 값을 카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route 53의 UI로 들어와서 바로 이 value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보셨던 그 인스턴스의 public DNS를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create record set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자, cname.o2.oig 는 레코드 타입이 cname이고 그리고 이 도메인은 이 뒤에 있는 요 도메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도메인을 사용자가 땅 치고 브라우저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DNS 서버, 이 DNS 서버는 이 뒤에 있는 EC2로 시작하는 저긴 URL에 해당되는 IP를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CName 레코드와 A 레코드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A 레코드, 자, b.com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은 54.250.49.72라는 IP다 라고 이 도메인과 IP를 이렇게 매핑시킨, 관계시킨 형식의 레코드, 예. 리소스 레코드가 바로 A 레코드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CName 레코드라고 하는 방식은 자, 보시는 것처럼 A.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은 B.com이라는 도메인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부여하는 방식, 우리말로는 별칭 레코드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CName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A 레코드는 도메인과 IP, CName은 도메인과 도메인을 매핑시키는 것이 바로 CName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A.com을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CName 레코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B.com으로 리다이렉션이 됩니다. 그리고 B.com은 A 레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com은 54.250.49.72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CName 레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